왜 그러고 계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은 첫 해외여행 촬영을 갑니다. 일본 여행가기. 왜 그러고 계시죠? 와, 지금 밖에서 공항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올 것 같아서 진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날 최저 온도가 영하 13도였는데 아니, 밖에서 기다리다가는 저승사자 얼굴 마주칠 것 같아서 살기 위해 건물 안쪽으로 피신으로 왔습니다. 헤딩 하나 챙겼지? 헤딩 챙길 자리에다가 일본의 먹거리를 하나 더 챙겨오겠다. 꼴을 보니 올해도 다이어트는 글렀네요. 왜냐면 먹을 것을 담기 위한 캐리어를 3개나 준비해뒀거든요. 캐리어가 움직이면 안 되지? 요즘 캐리어는 음성 지원도 되네요. 여튼 그렇게 무사히 공항에 도착해 수화물을 붙이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 공항 내 식당에서 허기를 달랬는데 생각보다 출국 심사 줄이 너무 길어져 겁나 뛰어서 겨우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일본. 뭐가? 시동포? 그게 뭐야? 시타코 시똥코가 누구야? 시타코 시똥코가 아니고 택시 어디라고 한 겁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찾은 택시에 짐을 싣고 드디어 일본 숙소로 가고 있는 개정매. 여기 들어있거든? 이딴 곳에? 이딴 곳이라니. 도둑들도 여기는 예상 못하겠다. 아, 참고로 저 하찮아 보이는 지갑 안엔 12만원, 즉 120만원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기사님 추천 맛집 한번 여쭤봐. 늘 자신만만해하던 남편의 일본어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진 김한혜. 그 번역기 한번 줘. 아, 번역기 안 해도 되지. 할 수 있어? 어, 당연하지. 정신건보소? 마타리마에다. 뭐라고? 어? 그게 뭐야? 당연하지. 죄송합니다. 하카타에키노 마에니 오우스메노 이자카야.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셨네요. 위치에 도착해서 그 근처에서 알려주세요. 아내가 일본어를 못해서 다행이네요. 아, 근데 기사님이 깜빡하셔서 맛집 추천 안 해주시고 가신 건 비밀입니다. 여튼 그렇게 호스트를 만나 숙소를 안내받았습니다. 짜라자잔짠. 자, 들어오면은 바로 오른쪽에 자 냉장고가 있고 뭐 각종 요리 시설들이 있고 여기에 소파,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TV가 있고 침대가 와 무려 하나 둘 셋 넷. 이쪽은 싱글 침대 자리고 이쪽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히터도 하나 두 개 있고. 그래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서 나오면은 아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은 메주미가 있죠. 하이. 여기가 욕실인가봐. 오, 와 작다. 메조미 들어가면 꽉 차겠네요. 방 소개는 이쯤 하고 일본에서의 첫 끼니를 먹으러 가려 합니다. 타규라는 야키니쿠 집에 왔습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웨이팅 중에 채널을 확인 중이었는데, 그래서 내 채널을 보고 있어도 아무한테도 이제 터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안녕하세요, 제가 김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옆에 웨이팅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인 줄 알고 한 말인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생맥을 하나씩 시켰습니다. 한 잔 해야지 이거. 이야. 13년도 기다려라 애송이. 조금 기다리니 드디어 메인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왼쪽 위부터 닭 허벅지살, 우설, 삼갈비입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올려주고 잠시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와, 먹고 싶어. 맛있어? 와, 살다 고기한테 맞고 천당 보고 온 건 처음이네요. 딱 한 점 걸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피곤을 쩔고 우산을 챙겼는데 눈이 옵니다. 야, 뭔가 운치 있다잉. 그렇게 낭만 있게 숙소로 돌아가다가 아, 뭔가 이대로 숙소에 돌아가자기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와, 진짜 최고다. 챔프. 찰나의 순간에 최고의 판단을 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부남이 갖춰야 할 덕목 아닐까요? 여튼 그렇게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부드러워. 침대 괜찮아? 와! 야, 괜찮은데 침대? 와, 이거 침대 쿠션이 생각보다 아주 훌륭해서 첫날 밤은 이렇게 고라 떨어져 버렸습니다. 능개뿔 야식 시간에 이 뚱보가 잘 리가 있나? 아까 올라올 때 미리 봐둔 2층 무인 자판기에 군것질 하러 왔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컵라면인 것 같고, 밤중에 컵라면은 더부룩 할 것 같고, 나머지는 과자 같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먹어줍시다. 1000엔을 넣고 빵에 번호를 입력한 뒤 거스름 돈을 받고 자판기에서 나온 빵을 가져가면 되는 구조입니다. 어? 빵이 나온다면 말이죠. 원래 저 쇠고리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힘 딱 주고 버티고 있는 걸 보니 그만 처먹고 자라는 신의 계시인가 봅니다. 다음날 오늘은 어딜 가시나요? 자, 오늘은 그 무게회계 날입니다. 무게회계 날. 군것질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옷이나 볼까, 선물들이랑. 매사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여행하는 주인 김한혜에게 무게회계 해방감을 알려주기 위해 잡은 날입니다. 아, 그 전에 떼인 돈부터 받아내고요. 문제를 잘 해결한 뒤에 아침은 간단하게 소고기 가득한 규동과 날달걀 조식 정식으로 먹었습니다. 이 전부가 6,800원이라니 아주 가성비가 좋네요. 그리 편의점에 들려 매점이 간식을 고르고 있었는데 김한혜도 찾던 간식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게 내가 찾던 거. 갈고. 그래. 그래.
아니 왜요? 여튼 신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동네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어, 술이다. 이쯤 되면 진짜 술무새인가 싶네요. 술 안 돼. 너무해. 술은 안 된다는 딸내미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각자 행동을 하자고 하는 김계정, 참슈. 아빠 찾으러 가자. 제가 한참을 안 보이자 이내 찾으러 나선 모녀. 아빠! 뭐 들고 있어? 산토리 이거 봐 4리터 와 이게 6만원밖에 안 하네. 저걸 샀어야 했는데. 일본에 오면 꼭 자라 매장에 들러보고 싶어서 들렀는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어? 여기 앞에 서서 뭘 그렇게 보고 있냐고. 대문이 하고 있다. 아니 여기 상점. 아. 뭘 그렇게 아니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몰랐어요. 여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목도리, 인형 등 충분히 쇼핑을 즐겼으니 역 광장 앞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술 판다 술. 저 말고 술무새가 또 있었네요. 코코아 먹고 싶었는데. 어디? 아 여기? 이건가 이거. 아 하나 먹어봐. 아, 하나 아 그래. 술무새는 고래 히토치 오네가이시마스. 800엔이면 코코아치곤 비싼 가격이지만 여기서 코코아를 사 먹으면 역 이름과 날짜가 새겨진 컵을 기념품으로 준다고 해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요. 친절하신 사장님 덕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어때? 물에 초콜릿.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쟤 봐봐 뭐 하는데? 주변 장식들도 그렇고 앞에 진행자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 성탄절 느낌 물씬 나서 좋다 싶었습니다. 근육 아저씨가 나와서 아라비안 나이트 완창 때리기 전까지는요. 혹시 일본에선 성탄절 때 이러는 게 보통인 건가 싶어 진지하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있던 관계자들이 우참하는 것 보고 아, 역시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튼저튼 재미난 성탄절 행사였네요. 어디 숙소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바로 근처에 있던 꼬치집에 들어앉았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은 여기가 1차고 저희 집 밑에 무슨 고래고기 파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곳이 8시부터 영업 시작이라 여기서 가볍게 마시며 오픈 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쉬나봐. 하필 오늘 닫았어.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른 횟집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여기선 갑오징어를 바로 잡아서 떠주셨는데 얘 살아있어 살아있어? 네 설마요. 오! 당신의 싱싱함 제 위장이 기억할 것입니다. 와. 어때 어때? 사후 경직이 아직 시작 안 됐어. 식감은 오도독한데 쫀득했고 무엇보다 이 정도로 탄 오징어회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리 시킨 고등어 사시미도 고소한 게 아주 좋았어요. 고소하다. 일본어 조금 더 알았더라면 너무 고소하다고 고소할 뻔했네요. 숙소 귀갓길에 아쉬워서 사온 팩사케입니다. 이쯤 되면 얘네는 술 마시러 일본 여행 갔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이날은 특히나 더 재밌게 놀다 잤네요. 다음 화. 오이시쿠나레. 이걸 진짜 일본 와서 하네. 계정내는 드디어 진짜 온천을 간다. 아무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